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서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NFT 프로젝트는 이미 더 샌드박스, 오지스, 클레이스왑, 체인링크 등 굵직한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앞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XDT 클럽 NFT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홀더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혜택뿐만 아니라 방금 보셨던 그 파트너사들의 제휴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NFT 5개를 가지고 왔으니 영상 다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구글폼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화이트리스트 모집을 위해서 글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이 역시 제가 고정 댓글 및 영상 설명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컨텐츠 창작자와 팬의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코백남의 컨텐츠를 NFT화하여 팬분들에게 판매하고 이 NFT를 구매한 사람과 아이디어를 소통하며 그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떠한 큰 생태계를 만들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 XDT NFT를 구매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 홀더 대상 XDT 토큰 분배입니다. NFT 한 개당 매월 100 XDT를 자동 채굴하는데 총 4,300 XDT를 보장하고 홀더들은 직접 클레임하여 채굴된 토큰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령만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DT를 통하여 컨텐츠 창작자가 만든 NFT 등을 이 토큰을 가지고 구매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런치패드 화이트리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XDT 런치패드에서는 광개토대왕 담덕,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 등 여러가지 엠버서더 NFT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런치패드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이 런치패드 플랫폼 수수료 수익 중 30%는 홀더들에게 공유되고 매월 NFT 수량 비율에 따라서 분배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홀더가 직접 클레임하게 되는 구조고요. 세 번째는 웹3에서 너무나 당연한 DAO 거버넌스 참여권, 그리고 파트너사 서비스 연계 XDT 리워드인데요.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78-180짜리에 이미 XPR 회사의 땅을 구매해둔 모습이고 이 랜드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과 IP 기반의 메타버스 NFT 에어드랍, 그리고 파트너 메타버스 아이템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NFT를 주느냐에 따라 제네시스 NFT의 값어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즌 콘텐츠 바우처입니다. 이는 네이버 시리즈 쿠키, OTT 이용권, 음악 감상권, 영화 관람권 등 한 시즌 3개월마다 매월 1만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포시즌 홀더 기프트로 XDT NFT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계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개를 모두 보유할 시 특별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고 아직 이 선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특별 이벤트입니다. 말 그대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특별한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시네드 셰프,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의 관람 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혜택들을 쭉 들어보았을 때 이 NFT의 매력은 생태계가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만약 이 프로젝트가 끝까지 유지된다면 시즌별로 받는 이용권과 관람권, 메타버스 이용권 등을 통해 유틸리티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런치패드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도 분배한다고 하니 플랫폼의 성공이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하고 궁금한 민팅 가격과 일정이죠. 우선 1차 민팅은 확정 화이트리스트로 9월 22일에 진행되며 약 12만원 상당의 클레이, 2차 민팅은 경쟁 화이트리스트로 동일한 9월 22일에 13만원 상당의 클레이, 마지막 퍼블릭 민팅은 9월 23일에 15만원 상당의 클레이로 진행됩니다. 민팅 장소는 XDT 클럽 서비스 페이지에 민팅 버튼을 클릭 시 보이는 이 민팅 페이지에서 진행되고, 클레이튼 기반이기 때문에 카이카스 지갑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민팅 페이지는 민팅 전에 업데이트 되겠죠? 해당 프로젝트의 더 자세한 민팅 소식과 혜택 소식은 제 영상 설명에 있는 디스코드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글림 이벤트,
영상 설명에 있는 글린 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텔레그램 입장, 트위터 팔로우, 디스코드 입장,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 XPR 월렛 지갑 주소 입력, 카이카스 지갑 주소 입력 등 뭐 이런 조건들 우리 너무 많이 해봐서 쉽죠?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면 텔레그램에 바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입장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XPR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컨티뉴를 눌렀을 때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건들을 참여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경쟁 활의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활의 참여자 중 선착순 2,000명에게는 확정 화이트리스트가 추가로 부여되고 이 화이트리스트 민팅은 이 글린 페이지에서 입력한 카이카스 지갑 주소로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초기 프로젝트라 아직까지 디스코드에는 많은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하려고 백소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